안녕하세요. 오늘은 액정이 깨어진 바로 그 다음날, 네, 화요일이죠. 아, 지금은 급하게 차를 엔진오일을 맡기고, 네네, 맞습니다요. 엔진오일을 맡기고, 가는 걸 맡기고 지금 어디론가 뛰어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뛰어가고 있을까요? 안 가르쳐줍니다. 가을 날씨가 무척 좋아요. 그쵸? 어제 봄길이랑 비슷하죠? 네, 맞습니다. 어제 봄길과 동일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오후 1시 30분. 제 핸드폰이 액정이요, 왜 깨진 줄 알았어요. 깨진 거 아니에요. 제가 이거 어제 깨졌다고 생각했잖아요. 원형으로 전 떨어지면서 제 화장대에 있던 화장대 뚜껑이랑 이렇게 부딪혀서 깨진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자세히 보니까, 잘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렇게 원형으로 우주선처럼 나 있고 액정이 나갔거든요. 볼록 튀어나왔다 그랬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아하니 이게 그래서 난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앞잡기 같은 걸 해서 영상을 촬영하잖아요. 백으로 이렇게 뒤로. 정말 거짓말 같지만 다 땡소에서 파는 그 접착, 그 뭐라고 해야지, 카메라 거치대? 힘 너무 좋네요. 그 형태 그대로 이렇게 볼록 나오면서 이 렌즈가, LG V40인데 렌즈가 약간 차량 그 유리 같은 건가 봐요. 그래서 깨어지진 않고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앞착돼서 나와서 지금 들어갔어요. 물론 바꿔야 되죠. 제가 아이폰으로 바꾸면서, 사과폰으로 바꾸면서 조금 보상 좀 받아보랬더니 나가리가 됐어요. 너무 속상합니다. 오늘 갈 건데, 오늘 가서 한번 여러 가지 방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이폰을 바꾸려고 하거든요. 아이폰으로 바꿔서, 사과폰으로 바꿔서. 아, 진짜 제가 작년에 바꿀 때 이거로 LG로 바꾼 게 아니라 사과폰으로 바꿨어야 되는데, 스트레스 받아. 그리고 하물며 여름에 선교 갔다 오면서 미얀마에서 그 디도폭포에서 빠졌잖아요. 그래서 액정을 바꿨잖아요. 바꿔서 23만원인가 주고. 우와 우와, 하늘 봐주세요. 하늘 한번 보세요. 너무 열받으니까 바꾸려고 했는데 왕 왕 너무 열받아요. 끝낸 액정이 그 뻑뻑이에서 나가고 핸드폰을 바꾸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내일부터는 저가 사과폰으로 만나요. 안녕. 좀 이따 만나요. 숨 차. 빼봐. 이름을 한번 넣어볼 거야. 신용카드. 신용카드. 신용카드 맞죠? 5만원. 잠깐만요. 우리가 또 엄청나게 신용카드? 응. 엄청나게 또 우리가 보너스 카드는 챙겨 먹거든요. 이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출발. 뷰를 하고 집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뭐 해야 되나? 아, 핸드폰 액정. 근데 왜 이렇게 피처가 흐릿하지? 나는? 선명하지 않아? 저번주에는 저희 아버님이 다 넣어주셔가지고 5만원씩 잘 썼는데 또 넣고 있습니다. 나 전화부터가 그렇게 생각해. 지금은 제가 제 주유소에서 뒤로 됐습니다. 근데 핸드폰 진짜 맛이 났나봐. 언제 피처가 이랬지? 5만원씩 됐어. 근데 슬픈 소식은 뭐냐면 제가 핸드폰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LG가 너무 죄송해요. 보상을 얼마 못 받는데요. 아직 36개월에서 26개월 남았어요. 너무 속상해.
잘 먹었어. 오케이. 자, 강수 좀 빠른 집입니다. 주파고요. 자, 가보도록 할게요. 출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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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입니다. 어떡할 거야, 양귀 낀 것처럼 해서. 내가 그거 더 안 할 줄 알지? 한다고 내가. 자, 이제 집에 가려고. 주유소에서 아주, 와, 진짜. 나 그만 먹어라, 정말. 뒤쳐가 따라오네요. 아, 나, 어우, 경찰 집어졌어. 아빠 미안. 안전벨트 해야 되는데. 따라오면 많이 주지. 진짜, 안전벨트 좀 할게요. 안전벨트 하고. 주유소에서 저희 집 금방 가거든요. 3번? 그럼 갑니다. 아, 오늘 조금 힘들었어요, 하루가. 뭐, 다들. 직장인분들은 뭐 힘드시겠지만 저도 되게 힘들었어요. 오늘은 제가 큰일 났다 싶었던 게 애들하고 무슨 얘기 하다가 클레오파트라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엄청 예쁜 로마에 뭐 이런 얘기 하다가 뭐 공주 왕자 막 이런 얘기 하다가 클레오파트라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왜 클레오파트라 생각하는 뭐가 생각나는지 아세요? 진짜 나도 되게 올드한 것 같은데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생각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엘리자베스 테일러 누군지 알아요? 미국 영화배우잖아요. 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클레오파트라 생각이 안 나. 웬 말이야? 엘리자베스 테일러 어떡할 거야? 진짜 제가 총명탕을 먹든지 해야지. 아주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곧 집에 가서 오늘 지금 몸이 지금 상태가 너무 메롱하거든요. 집에 가서 아들 저녁 차려주고 저는 오늘도 하루 어제처럼 일찍 한번 쉬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컨디션을 빨리 끌어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도 좋은 소식은 저희가 내일 매주 수요일마다 희망촌 가잖아요. 당국의 족반촌 거기 계시는 그 성함은 잘 모르는데 가을 엄마라고 부르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좀 전에 주유소 들어가는데 전화가 와서 현미살이랑 내일 상황버섯차 끓여놓고 과일이랑 너희도 주고 싶다고. 그래서 내일은 가을 엄마 집 되게 예쁘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쁘다는 개념과 제가 예쁘다는 개념이 약간 다르겠죠? 그곳에서 맛있는 상황버섯차도 먹고 현미살도 주시고 제가 별로 과일 좋아하지 않지만 과일도 주신다고 하니까 그분의 말씀이 너무 고맙네요. 변하지 않고 이렇게 들러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오늘 그 전화로 좀 기분이 아주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 출발해볼게요. 집에 다 왔어요. 집으로 고고 갑니다. 준서야, 우리 감자 삶아 먹을까?
하고. 감자를 삶아서 허기를 떼어줬어. 준세 감자도 삶 아 있지나? 감자머리 말 엄청 많이 치잖아. 그치 다, 감자는 괜찮겠지? 감자를 삶아서 먹어야겠어요. 초코도 감자 삶아서 줄게 엄마가. 아 진짜 번쩍번쩍하는 거 진짜 싫어하네. 아 너무 싫어. 가운데 아들아
근데 어디서 먹어? 맛있어. 식사에서 먹을 거야? 아들만 먹는데요. 제가 이 맛있는 걸 먹으면서 내 집안 일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